영업리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 어디를 왔느냐? 여기 지금 평택이요. 아유, 뒤에 아주 그냥 핑크 뮬레 이쁘게 핀 거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평택에 있는 바람새 생태 학습장이요. 핑크 뮬레 예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점심 먹고 예, 걸으러 갑니다요. 예, 그쪽에서 또 갈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핑크 뮬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요. 구독,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알죠? 믿겠어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출발! 택시 관광 안내도 바람새 생태 학습관 핑크 뮬레가 아주 예쁘게 폈죠? 바람새 마을에서 자 핑크 뮬레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 핑크 뮬리 그냥 죽여주네요. 핑크 뮬리 지금 뭐 엄청 이쁘게 아주 분홍색으로 산들한들 날리고 있어요. 오, 아름다운 핑크 뮬리 이쪽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다 잘 보이네요. 엄청나죠? 핑크 뮬리가 말이죠. 이 보기에는 엄청 보들보들해 보이죠? 아이고 이거 진짜로 만져보면 엄청 뻣뻣한규. 이거 보들보들한 거 아니에요? 핑크 뮬리 마을, 바람새 마을, 부들꽃 마을, 바람새 마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로 생겼네요. 안들안들 핑크 뮬리가 부드럽게 살랑이고 있구만요. 바람새 마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똑같고요.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꽃분홍색 핑크 뮬리가 요렇게로 예쁘게 피어 있구만요. 저기는 밖도 주렁주렁 열렸어요. 수세미도 있고요. 코스모스 천유롱 맛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여기 또 꽃이 뭐 치열이 이쁘게 폈네요. 천유롱하고 저쪽에 코스모스 온통 꽃밭이요. 가볼게요. 빅스타 코스모스입니다요. 아유 여기 코스모스 장관이요. 아주 그냥 함께하는 코스모스 꽃밭이요. 아주 장관이죠. 튼튼하네요. 꽃토존이 곳곳에 많이 있네요. 보라색 동글동글한 거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쁘네요. 곳곳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아주 뷰 맛집이구만요. 아 여기 코스모스 밭을 지나면 또 해바라기가 나와요. 장관이네요. 해바라기로 가볼게요. 아이고 여기 또 해바라기가 끝내주게 펴 있어요. 아이고 해바라기와 코스모스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이 맨드라면 이거 올리브 그린 색이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빨간색 아니요. 아주 독특하죠. 곳곳에 뷰 포인트요. 아주 쉴 수 있는 것도 재밌게 아주 잘 꾸며놨네요. 수세미 바글바글하고요. 오, 요 자리도 엄청 이쁘군요. 이쪽에서 보니까 또 여기 또 때깔이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 처마 밑이요. 일결같이 되겠어요. 아주 이쁘죠. 할로윈이 며칠이면 다가오고 있죠. 펌프킨이요. 할로윈데이. 풍정원 안내도. 소풍정원. 자, 여기 소풍정원 이쪽에 호수가 있네요. 아유 여기 괜찮네요. 호수 쪽으로 가볼게요. 소풍정원 여기 지금 호수고요. 저쪽에도 호수가 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요. 소풍정원 출배. 아 여기 호수 아주 예쁩니다. 저쪽에 또 큰 호수가 또 있어요. 여기 보고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여기 끝내주네요. 이렇게 멋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요. 길도 있고요. 자 지금 연못 위에 올라가서 쭉 걷는 길이 있어요. 자 이쪽 길을 쭉 걸어가 봅시다. 호수가 굉장히 넓네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 또 있어요. 저기에서 끝이 안 나네요. 네, 지금 평택 소풍정원에 와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핑크뮬리 쪽을 보고 왔는데요. 그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 여기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예상 외네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여기 지금 평택 소풍정원에 오셔서 핑크뮬리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꼭 오셔서 보고 가세요. 자 호수 한 바퀴 돌아볼게요. 댓글길과 함께하는 평택 소풍정원의 호수입니다. 바람개비와 함께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트가 이런 게 멋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아름다운 곳이 또 나오고 있어요. 파도 끝이 없네요. 이거 호수가 계속 나오면서 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런 데가 있네요. 요렇게로 아름다워요. 터널. 아유 이게 터널이 또 이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구만요. 아 여기 호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군요. 정원이네요. 메비우스 정원이랍니다. 아 이렇게 하얗게 여기 지금 동글동글하게 다 이게 빛이 들어오는 전구요. 여기 밤에 오면 아주 기똥차겠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돼 있어요. 여기 동글동글 하얗게 된 게 너무 이쁘네요. 동화 속 나라 같아요.
달팽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여기도 엄청 이쁘죠? 정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또 우아척이 생겨서 한번 가볼게요. 정원은 이 갈대 억새 풀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요. 역시 또 여기 또 물이 빠질 수가 없죠. 물도 엄청 좋게 돼 있어요. 뱅 돌아서 한 바퀴 보겠습니다요. 아 여기 물이 엄청 좋아요. 호수가 아주 끝내주네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들이대면 화보요. 아이고 아주 풍경 엄청 멋있게 나오네요. 흰개비와 소떼의 아주 우아한 콜라보레이션이요. 여기 의외로 엄청 넓어요. 계속 나오네요. 풍정원 관리 사무소부터 또 이쪽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생각대로 엄청이 넓네요. 아유 여기 엄청 좋아요. 나 민물장어 코다리찜인가요? 장어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거. 코다리찜